안녕하십니까? 암기에 이해를 더하다 수학적 영어의 강사 임빈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영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영어는 암기할 게 너무 많은 언어야 이렇게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물론 많은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 강사들이 그 이미지에 일조한 게 맞습니다. 국어 외워라, 국어 외워라, 국어니까 외워라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암기를 강요했던 면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당장의 눈앞에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치러내기 위해서 선생님 저 그냥 외울게요 하시면서 선생님이 제안했던 그 암기식 풀이 방법을 사실 그대로 수용했던 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영어라는 과목이 암기 과목이라는 그 잘못된 이미지를 만드는데 일조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공부를 해보신다면 영어라는 과목은 생각보다 훨씬 더 논리적인 언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논리와 원리를 잘 이해만 하신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외워야 할 것들의 분량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영어가 훨씬 더 쉽게 다가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원리와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전수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저만의 강의 철학을 한마디로 축약한 표현이 바로 수학적 영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학이란 과목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수학적 영어라고 하면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사실은 원리와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신다면 수학만큼 쉬운 과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수학적 명료함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어 과목에도 선물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강사 윤빈과 함께 도대체 그 영어 문법들은 어떻게, 왜 그렇게 정해지게 된 거야? 또 영어로 된 지문을 읽는 방법은 도대체 뭐야? 라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 어떠한 강사보다 더 논리적이고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압도적 강의력, 압도적 설명력에 수학적 영어를 가르치는 저는 강사 윤빈입니다.